안녕하세요. 뿌루입니다. 네.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고유 대명절인 설날이에요. 와. 그래서 금, 토, 일. 이렇게 3일 동안 휴무인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쉬세요. 네. 그런데 또 아쉽게도 시몬키가 부활을 했었는데 진짜 많았어요. 최소 한 몇백에서 1000마리 넘게 부활을 했었는데 먹이를 되게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다 죽었어요. 아,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해서 재도전을 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시몬키 좀 오래 키워서 번식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새 팩을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을 해서 부활을 하면 그때부터 기록을 하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트리옵스 긴코리 투구새우가 전에 4마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 마리가 남았어요. 근데 그 사이즈가 성체 사이즈고 솔직히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은 한 마리마저 우선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죽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. 나머지 3마리는 제 부주의로 죽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짝짓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정대로 이 바닥재는 말랐을 때 두 명한테 구독자분들 두 명한테 이제 보내질 예정이에요. 그래도 나머지 이 친구가 잘 살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육을 하다가 다음에 또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벤트 겸해서 한 번 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시몬키는 다시 도전을 해서 부활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바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다음 영상 재밌게 찍어서 또 찾아뵐게요. 안녕.